제가 그 월드스타에 너무나 억울하게 네. 버려진 월드스타가 되려고 했는데 분모가 지금 서서 그 사람이 무슨 끓고 있습니다. 이유로 월드스타의 꿈이 꺾여버리게 만든 그렇습니다.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월드스타가 되고 싶었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고 너무 저는 완전히 그때 완전히 저는 세상에서 내 거예요. 자, 월급풍뎅 여자 조용필 쓰나미에 휩쓸려간 일본 콘서트. 제가요, 지금 그 소년 시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월드스타가 되고 싶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년시대 꿈을 그렇게 꾸다가, 근데 제가 가장 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월드스타인데, 일단 개그로? 개그맨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네? 모든 사람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고, 개그맨은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다 그래서 개그맨이 되고 싶어요. 제스처나 이 호흡 같은 것들이 개그맨 호흡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삼기 선배님 같은. 아니, 아니 그래서 제가 원래는 원래는 개그맨이 됐었어야 돼요. 배구 선수 김세진 선수 약간 닮지 않으셨어요? 저는 박현아 언니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박현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이렇게 동네에도 막 이렇게 연예인 모집, 지망생 이런 게 있었대. 내 친구하고 걔 별명이 갈비예요. 걔랑 이렇게 같이 죄송한데 말랐다 그래가지고 걔 무슨 웃기네. 걔랑 둘이 같이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별명 뭐였어요? 갈비와 뭐였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왈패. 팬들이 보면 나 우아한 거예요. 갈비와 왈패가 그때는 저기니까 개그맨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뭐 했냐면은 이제 동네 바보 오빠가 노래자랑 온 그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는 마이크를 별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별처럼 행복했던 사람이 하고 마이크 여기다 대고 그리고 또 감있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원 이 아저씨가 그러면 너 특기는 뭐냐 그래서 저 노래입니다. 노래를 한 곡 부르는데 다섯 곡을 불렀어요. 박수를 세고 계속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잘해서. 네가 개그를 하는 건 가요계의 큰 손실이니까 가요계로 가. 여기서 난 가수로 완전히 바보 연기 하셨는데도 가수로 턴을 한 거예요. 가수가 되자. 그래서 가수가 된 거예요. 그 갈비는요? 갈비는 드라마한테 혼나가지고 뭐 홍대인 거 같은 거 갔어요. 네. 네? 분노하게 나온 이유가 정확히 좀 이따 나와요. 좀 이제 승질이 급한 사람이라 하는 거. 그래가지고는 그룹에서 노래를 했어요. 그 280 그룹에서. 미군에서 하셨죠? 예, 예. 그래서 19살이죠. 19살이요? 근데 인기 푹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막 한 번은 노래를 엘라 몰래요 가시아 띠꼬나 몰래요 영어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하면 캐런티를 많이 받을 수 때가 있다고 그래도 우리 그 밴드에서 나한테 그 저기 기획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더 인기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밴드랑 잘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드디어 제가 올드스타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나요? 한 발 다가서 기회가 옵니다. 너무 빨리 왔죠. 네. 괌을 간대요, 괌. 네. 그때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외국 가는 거. 뭐 정말 하루하루가 꿈 같았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팝송을 하루에 다섯 곡 외우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고 어느 날 연습하러 가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얘, 뭐, 감기 들었나? 봤더니, 나만 놔두고 딱 그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보컬인데요? 보컬인데, 내가 메인 보컬이고,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얘기하면 내가 너무 실망하니까. 근데, 그 이유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 선생님하고 그냥 짠 거예요, 그냥. 그때는 19살 그러면 어리다고 생각해요. 요즘 어려서도 많이 그 연예인 지망하잖아요. 근데 네. 안 보네, 19살이면 엄마. 너무 어리니까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조금 다음에 보내, 다 보내라. 그러면 뭐 그때의 괌 갔으면 월드스타가 되는 거였어요? 그때의 괌 갔으면 월드스타가 되는 거였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인정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어디라도. 아니,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임재희 씨. 뭐가 좀 잘못하고 계신데. 그래. 뭐 괌 미문 공연 간다고 고어 연습 빼갖고 해외 스타가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난 그 나를 버리고 갔다는 생각에 나는 나의 인생 까만 커튼이 싹 연습은 다 하고 연습 네. 싹 다쳐서 나는 이제 끝이다. 네. 어린 나이. 그러면 2차 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시도. 야 연습을 그렇게 시키고 감에. 1차 시도는 실패했어요. 자 2차 시도입니다. 자 물거품인데 여자 조용필. 어? 물거품이 됐어요. 이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레코드사에. 아, 이제 그 가수로 들어갔는데 거 소속 가수가 조용필 씨였어요. 근데 조용필 씨가 일본을 들렀는데 일본 드라이브 상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조용필 씨는 이제 다른 프로세스로 갔겠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너 줄이 네가 일본 노래를 배워라. 그래서 일본을 시장 공략을 하자. 그만 얼마나 제가 뿌듯하든지. 제가 또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나가게 되잖아요. 밤 이후에. 그때 예전 일본 노래부터 지금까지 100곡을 갖다가 이제 외웁니다. 달달달. 네. 그러면서 1호를 다 터득을 하고 해서. 지금 1호가 연습 완벽하십니까? 다시 20개매 뱅켜시마스. 20개매 뱅켜시마스. 20개 열심히 공부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이게 노래 가사죠. 노래 가사를. 네, 가사로 공부를.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일본의 최고 그 좋은 레코드 레코드사라는 그 레코드사 회장님께서 직접 나이가 드셨는데 불구하고 제 목소리를 듣고 네. 너무 좋아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와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열리네. 그때 당시 만약 되면은 제가 3억 원을 갖다가 계약금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그 당시에 3억 원. 네? 너무 저는 완전히 그때 완전히 저는 세상에서 낼 거예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 20대 초반? 조금 더 쓰세요. 20대 중반.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꽃다발을 가지고 갔죠. 하얀 이제 원피스를 사뿐히 입고 해서 잘 만나고. 네.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누가요? 그쪽에서. 네. 그래서 신문을 딱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의 스타, 나, 뭐, 가수. 일본 데이지크 레코드 회장 직접 방문해서 정격 레코딩 계약 체결. 아주 최고의 수준으로. 임준 씨가 아니었어요? 네, 내가 아니고. 나무가 임준호 같은. 나무라고 하면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나훈아 선배님. 어머. 아니 갑자기 그런. 왜 갑자기 하루 만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인 가수는 아무래도 알리는데 힘드니까 지금 최고 스타 가수고 또 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남자 가수 있다. 중간에서 누가 인터뷰를 했지? 네. 중간에 에이전시가 그런. 공정리를 잘못한 거군요. 바로 2차 시도도 실패합니다. 참 여기서 힘드네요. 이거를 잘 해보려고 이제 일본의 크라운 레코드라는 레코드 사랑 이제 계약을 한다고 이제 구두로 오고 갔어요. 아니에요. 찬성을 해요? 기회가. 그때 그럼 계약 성사예요? 예? 네? 계약 성사예요, 그럼? 계약을. 그러니까 저는 그 계약을 수용할 수가 없었죠.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네네네. 이분이 가서 그냥 대충 그냥. 그 사장님이요? 응. 이러도 제대로 못한 사람하고 가지고 나한테 불리한 조건을 탁탁탁 도장을 그것도 저한테 직접 세일즈까지 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게 가능이래요. 근데 그게 자기가 팔려고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일단 그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나는 외국인인데. 일본
일본에서 그럼 돈을 그 용돈식으로 네가 이거 갖고 운영하면서 써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용돈이나 많이 주면 내가 행복하죠. 근데 진짜 저 노숙까지 한번 했었어요. 우에노 공원에서. 아, 새벽엔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눈물 같은 건 안 나오죠. 눈물은 안 나오죠. 너무 절박하니까. 근데 이 사장이 또 와서 뭘 해결해야 돼. 안 오는 거예요, 이 사장이. 이게 지금 잘못된 계약이죠? 아까 말씀하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네. 내가 원래 원하지 않은 내용들 뭐 정상적으로 레코딩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네네. 사실은 법적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네. 언어가 다른 달라잖아요. 일본어와 네. 한국어. 아. 그래서 내용 자체를 모르고 이렇게 한번 계약을 하고 취소를 하면 굉장히 가수한테 불리해요. 어떤 노래들을 부르셨어요? 네? 일본에서 어떤 노래들을? 일본에서 그러니까 생활하기 위해서 예, 예. 아까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일본에 이제 홍삼을 선전하는 그런 음반도 하나 냈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